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말 그대로 그때 준비입니다. 아직 제가 뭐 위원장이라고 할 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바로 8월 29일 2022년 벌써 112주년이 되었던 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신 앞에 이기택 고문님 그리고 우리 백신종 회장님 또 황백현 우리 의장님 그리고 백먼 세 분의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부산에 바로 이 금강공원 안에 일제만행 희생자 위령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기억에 그리고 역사를 잊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는 사라져 버릴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그 흔한 포털, 네이버, 다음이든 이 소셜 네트워크에 국칠이라고 정말 되어 있는 곳이 과연 있나 한번 제가 서칭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도 오늘 국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잊지 말자라는 그한 문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서 사실 그리고 이 뒤에 계시는 이 어르신 또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후배된 입장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진행을 같이 함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그리고 우리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림의 날도 그리고 그 법률로서도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국칠 같은 경우도 아직 그렇게 많은 법률적 지원 그리고 그 지원을 여기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를 다안 해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아마 잠시 후에 이사장님께서 아마 우리 허 선생님께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이 금강공원에서 이렇게 그래도 합주를 또 해주신 우리 최영현 우리 집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비문의 첫 서문이 뭐였냐면 아직은 어둠이다. 밝혀져야 할 것이 가려진 이 허위의 빛은 빛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사말을 쓰면서 정말 아직은 우리 아까 신혜수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제에 제대로 된 사과가 있을까, 사죄가 있을까, 그리고 99엔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넣으면서 우리를 희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일제의 만행이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도록,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국칠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먼 걸음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